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장 맡고 있는 최창규입니다. 시설이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장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과 더불어 조속히 우리 지역에 닿았던 상황도 마무리되길 바라며 중부내로철도 112 역사는 애초에 기본계획에서 수도권인 장원과 충북 음성군 한국면의 경계를 이루는 성미천의 교량역사를 설치하려 계획하였고 장원과 강원 주민들은 이로 인하여 양정 모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이곳에서 철도 역사가 기본설계의 장원에 있던 역사가 실시 설계 때 강공으로 옮겨진 사실에 분노하며 진실을 밝히고자 대규모 걸기대회를 연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서울 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에서 개최된 연명심의위원회에서 연명이 강국 장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의결되었기에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연명관리지침 제15조 규정에 이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위원시원협심의에 참여를 제안하는데 충북 출신인 한국철도공단본부장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한쪽으로 물표를 주는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2012년에는 그리고 이천의 자존심, 이천의 자유, 자유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2014년 11월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을 해서 보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유체를 다룬 장애인 주민 복숭아 공사를 위해서 풍년 복숭아 공사를 위해서 연대 하나하나에 봉지를 씌워야 되는 아주 바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또다시 이 자리에 서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일천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공단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부 대륙 철도에 인류의 역사 명칭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자녀 주민이 감독 주민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싸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여기는 경기도야 여기는 충청도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이야 여기는 강북이야 이것을 장애 주민이 나눴습니까? 강북 주민이 나눴습니까?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들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정치의 편의를 위해서 걸어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자녀 주민들이 감독 주민들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철도 공단은 자녀 주민과 감독 주민이 예전처럼 어깨 동무하고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재안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국회를 찾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고 국회에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건의도 드렸지만 이 중부 대륙 철도 인류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 기준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정부가 이 부분을 얼마나 잘못 처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철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친환경 대중교통으로는 더 많이 나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철도에 무수히 많은 역사가 생기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행정구역에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사 명칭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우리의 경우처럼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철도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철도역사의 변출을 결정하라고 할 때 지원 면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저는 바로 철도 역사 변치를 요하는데 이렇게 행정구역이 2일 이상 걸쳐서 철도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지역 면치를 우선하는 그런 기준이 문제다 분명히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장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분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잘했다면 합의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팍팍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도 바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계신 손석준 의원님하고 시장님 저하고 또 비대위원장님하고 지역사회 리더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놓고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지역에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행사할 때마다 이 거리에 나와서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처지는 이천시장인 저 엄태준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손석준 의원님 그리고 장호원의 지역사회 리더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저는 주민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장호원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 전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으러 모여있었죠? 네. 누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장원역,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장원역이 금년 말이면 개통됩니다. 그 장원역은 바로 예로부터 전국의 팔도에 사람들과 눈물이 교류하던 교통의 중지 바로 장원입니다. 당연히 역명은 장원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역명위원회 결정이 청천벽력과 같은 결정이 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감독 장원이라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역명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의 못하죠? 네! 바로 잡아야죠? 네! 오늘 날씨도 무덥습니다. 코로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말로 정말 누구보다도 코로나의 방역의 수칙을 지키고 바쁜 농사 바쁜 일상 중에도 정말 열심히 잘 알고 지금도 바쁜 분들인데 지금 이 순간에 왜 우리가 이곳 대전여가광장에 모였습니까? 정말 이 잘못된 현상 여러분 오늘 꼭 바로잡아야 되죠? 네! 잡아갑시다! 장원 영병 바로 되찾읍시다! 되찾읍시다! 예, 저는 지난번 영명위원회 영명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한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지금
강원 역사 의치가 건물이 앉은 의치가 음성군 단공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고 나중에 개통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음성군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감곡, 그쪽에서 제출한 감곡 장원, 우리 이천시청에서 제출한, 이천시에서 제출한 장원 감곡이 아니고 감곡 장원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연명시민위원들에게 서로 공감을 얻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정말 그동안의 장원역의 역사,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현실, 이런 것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엉터리 결정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원 역사는 애초에 청미천의 교량리에 건설을 하기로 됐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 행정구역이 장원, 이천시 장원의 지역입니다. 그랬는데 그 장원 역사는 안전상, 운영상, 안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교량위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역사를 청미천 북쪽으로 옮기든 아니면 청미천 바로 남쪽으로 옮기든 육상부로 가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청미천 아래 행정구역에 우리 장원읍 노탑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장원역은 여러부터 상생과 조회, 그야말로 팔대 문물교류하는 지역이니만큼 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서로 교류하는 그 멋진 그 역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장원, 우리 이천시 장원의 은민, 장원 이천시 민들께서 통 크게 좋다, 그러면은 그 아래쪽으로 가되 자체 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 같이 한다. 대신 이천읍, 이천시 장원읍, 이천시민들께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남쪽으로 가지만 그 역에서 연결교량을 설치하고, 또 하나 대신 역명을 정할 때는 바로 이천시 장원읍민들, 이천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역명을 지키려 한다. 이러한 문건이 엄연히 문서로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자리에 온 철도공단 관계자들은 그것을 알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방기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기록, 문건은 정확히 살펴보고 근거로 삼아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철도공단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과거의 그 명백한 합의, 바로 오늘 디데이가 이렇게 많은 우리 이천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찾은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과거에 합의된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한 요구 절대 아닙니다. 자, 또 이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경계적에 위치하는 역사의 역명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표적인 데가 천안 아산역입니다. 그리고 또 김천 구미역입니다. 바로 그 역사들도 시간, 지역 간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명칭을 보십시오. 천안역도 애초에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던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아산 쪽으로 붙여서 새롭게 설계 변경하면서 역사 위치의 대부분이 아산 쪽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94% 이상이 아산, 그리고 6%도 안 되는 지역이 천안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천안과 아산 지역에 서로 시민들 간의 입장을 서로 조율해서 결국 천안 아산역이 된 겁니다. 그 사례만 봐도 바로 우리 지역 바로 112역의 명칭은 감곡 장원이 아니라 장원 감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혁명 사례를 봐서도 우리가 무리한 요구 절대 안 하는 것을 만인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무더위에 코로나 극성화 중에 이렇게 오신 이 답답한 현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잘못된 것은 대표가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아직 명령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명령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고 그 결과가 어제 아마 철도공단으로 공문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철도공단에서는 이 국토부로부터 내려온 결과를 2015 감고 우리 저 음성문으로 아마 이제 영명심의 결과를 공문 시달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2015 강곡군에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제 그 문서에 근거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 2015에서는 단호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신 것 뜻 반영해서 바로 영명심의의 결과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바로 잡아달라는 정식 공문을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근거해서 국토부는 다시 한번 바로잡을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의사결정 잘못되어 가는 거 바로 중간에 우리가 바로잡고 대자리에 오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결정과 이 투쟁정신으로 대한민국의 회복된 의사결정 중앙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죠? 다시 한 번으로 눈을 감읍시다. 야!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투쟁 결코 우리 잘못된 걸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잠시 후면은 또 우리 여기 우리 여러분들 대표와 함께 철도공단 관계자들을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무덥고 코로나가 극성거리는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이렇게 간절한 투쟁을 하시는 여러분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뜻 반드시 우리 여기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정성화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도위원 그리고 비대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모든 요청을 받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좀만 잘하고 오시라고 우리는 밖에서 계속 투쟁을 해서 응원을 하겠다고 가시는 분들께 힘차게 응원을 항상하시겠습니다. 철도가 있으면 철도 역을 세워야 되죠. 네. 타고 내려야 되니까. 철도 역사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하나에 이렇게 세워지는 게 보통이지만 지금처럼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도 생기죠? 네. 인정하죠? 네. 그때마다 역사 명칭 가지고 철도공단 힘들지 않아요? 힘드시죠? 힘들지 않습니까? 힘드시잖아요, 그죠? 네. 자, 힘든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과거에 있었잖아요. 천안 아산역이 그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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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철도 역사가 그런 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철도에 국한